자, 오늘 쉬는 날인데 여기 용원에 왔어요. 용원에 울창수협도 있고 선창수산시장도 있고 용원 신항 펫센터 이렇게 세 개나 있네요. 거기는 수협 2판장. 여기서 해 먹고 가려고. 가보자. 초장집 있지? 벌써 꽃게가 나오네. 꽃게 많이 나오네. 우와. 설명 가보지 뭐. 이거 뭐야? 진드러커 생겼다. 이거 개불, 개불. 오, 지렁이 같이 생겼어. 무슨가요? 이시가에 있네. 제조개. 제조개 있다, 제조개. 이시가요, 맛을 좀 가만히 좀 빼가지요. 여기 이렇게. 안 보고요. 정도 있는 거 같아. 우와, 얘 개새끼도 좋다. 응? 이게 뭔데? 갑오징어. 오, 니 잘하는데. 아니, 아빠 씨 가게에서 엄청 갖고 어이씨. 놀았잖아. 예. 아빠 이거 홍삼 아니야? 홍삼. 응, 홍삼 맞다. 돌돔 지금 일산이긴데. 우리 자연산 우리 집에 있는 거. 일본산이야. 이건 일본산이니까 아니다. 아, 여긴 자연산이야. 좋네. 그런 거 진짜. 뭐 먹을 거야? 주꾸미 여기 건 없어요? 이 국산인데 국산. 아니 국산인데 이거 서해 거잖아. 예, 서해 거. 남해 거는 남해 거는 요번에는 없어요. 너무 비싸고 작업이 안 돼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맛있는데 나. 예, 근데 없어요. 남해 거. 그만한 거. 그만한 거. 아, 그래 그만한 거 없어요. 여기 건도 작업이 안 돼요. 없어요. 여기는 남해 건데 남해 것도 웬만하거든. 근데 작업이 안 됐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아, 서해 거 맛이 없던데. 서해는 남해보다 맛이 없어요. 아, 흥냄새가 나. 근데 작업이 안 됐어요. 내일은 또 더 작업이 안 됐어. 우리는 그다음에 내일은 뭐 중국산이 올 거래요. 그나마 우리나라에 없었어. 주꾸미도 중국산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근데 가격은 막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이거는 남해 게 너무 비싸서 못 사서 지금 서해가 받았어요. 지금 전세는 또 5만 원씩 하려면 안 사는 거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렇죠. 요거 맛있겠다. 도토레미. 도토레미? 잘 안 해. 어쩌고 잘 안 해. 아, 저분, 바람의 사람이. 예? 거기, 송사합니까? 거기 그냥.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는, 지금 그래 송사하면 알겠네. 지금 있잖아요. 나네, 오래 쭈꾸미가. 나야, 나야. 거기, 거기, 고등어리 쭈꾸미도 별로 안 나. 이거 뭔 우럭인지 아나? 개우럭. 개만큼 크다고 해서 개우럭. 개만큼 커서 개우럭이라고. 네, 원래 자연산으로. 우리가 자연산으로. 네, 원래 자연산으로 이거를 개우럭이라고 그래. 그래요. 나도 개우럭 간다. 개같이 커서 개우럭이다. 하나 배우네. 네, 그래, 그렇게 해서 개우럭이라고 나도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이라도. 근데 영희야, 영희야. 둘러보고. 여기는 수산물, 해산물 파나 봐. 또다리. 또다리. 문치가자미. 오. 오빠 이거 그거 아이가? 그 왕우럭촌. 응. 곱게좀. 곱게야. 이런 것도 삶아줘요? 식당에? 식당 삶아주지. 아, 그래요? 네. 이거는 키로에 얼마예요? 키로 아니라 그냥 만 원. 한 마리 만 원씩? 예, 맛있는 거. 이거 맛있겠다. 네.
박세는 오늘 까먹기 싫다. 까먹기 귀찮다. 근데 아까 전에 어? 진짜 자연산 돌던 그 아줌마 건 맞더라. 어? 여기 목에 요즘은 아니 근데 더, 아니 도니까 그 아줌마 건 하얗. 아니 목에 여기 자망 자국 있더라 이거. 근데 자기 집도 맞아. 아니 니는 밖에 거 보고 자는데 말하니까 아빠 보고 좋아. 이거 뭔지 아나? 몰라? 청각 청각 청각? 응. 청각은 요거 아니야? 그거지 뭐였지? 귀에 잘 들리는 거 청각이라고. 그거는 청각. 맞다 맞아. 그게 청각이다. 그래도 여기 징그러. 먼게 많은 친구. 왜 사먼 게 많은 친구가 되세요. 그래도 다 구경은 하고 가야지. 어? 걱정 안 돼. 안다고 해가지고 조금 안다고 그랬지 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방어 예, 나 저거 있으니까 너는 이지가리 예 도다리 우와 찾는 게 없어. 뭘 찾는 게 언니 아빠가 찾는 걸 찾아보는 거지. 일단 싸. 뒤에는 오늘 월요일 문 닫았네. 어? 그 저쪽이 더 낫다 맞지? 여기 여기는 전부 양식밖에 없다. 어? 저기야. 아니 아 일본산이 많이 들어왔네. 어? 일본산 돌돔이. 우와 징그럽게 생겼다. 어제 우리 단톡방에 서울에 자연산 돌돔이 양식 돌돔이 중 일본산 돌돔이 쫙 깔렸다더만. 여기도 쫙 깔렸네. 아직 거제도에는 없는데 같지. 우리 새조개 삶아 먹을까? 새조개도 맛있는데. 그럼 오늘 새조개하고 어? 아까 그 도토레미 좀 먹고 여기저기 파, 여기저기 팔아주려고 나는. 어?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어, 한 군데 팔아주지 말고 여기서 사자. 어디 갔지? 어디? 이거 네. 이거? 네, 도토레미 얼마예요? 25,000원, 1kg. 1kg? 네. 새 꽃이 아니죠? 포를 떠줄 수 있죠? 포 떠줄 수 있죠? 네. 이미야, 이거 25,000원이란다. 도토레미. 새 꽃이 또 몇 살 때나 새 꽃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럼. 100kg 아예. 새 꽃이 안 된다는데, 저거. 아, 그러면, 아, 그러면 100kg 이모, 이모. 저거 밑에 한 마리 큰 거죠, 하나. 아니, 괜찮은데, 저거 또 한 마리 먹고 싶다. 나 이거 1kg만 주세요. 나 여기저기 팔아 달고로. 아니 요 큰 거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봤거든. 따라서 큰 거 빼줄게. 아니 그거 한 마리만 그 꼭 들어가오시면 좋겠어. 미안합니다. 밑에 그거 들었어요. 되게 했어. 아 이미 제 큰 거 잡아야지. 한 마리 있죠 그거. 여기 그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거 잘 안 넘는데. 넘겠는데 1kg. 아 빼도 돼요. 1kg 딱 주세요.
100kg, 예, 그거, 그러면, 뭐, 가, 이거 가운데 빼고 새꼬시도 돼요? 안 돼요? 빼라고?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포토 주세요, 포토. 네, 포토 주세요. 진짜 3만원 들어갈 게 있어. 내 맛 돈에 비자. 이거 언제 깐 거예요? 다 사놨잖아요. 어, 사놨어요. 세 조개만? 이거까지 다 줄게. 3만원 들어가 있어. 요거는 기본에 만원짜리인데 선택 아니까 요거는 다 사놨는 거 3만원. 됐어요. 나 지금 깐 거면 어떻게. 아니, 살아있다. 다 살아있어, 이모. 얘네 만져보면 돼. 움직이잖아. 응, 움직인다라, 이모. 다 사라고 깐 거예요. 금방 깐 거야, 그거는, 그럼. 응. 다 사라. 이거 뻘 빼줄 거죠? 빼야지. 예. 네. 나는 이 피조개, 피조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 세조개만 2만 5천 주면 안 돼요? 그래는 안 되고, 세조개는 이명이 4만 원짜리인데 내가 때리한다고 3만 주는 게 아, 그래, 이게 몇 그램이에요? 어, 이거 700g인가 800g 가까이 돼요, 이거. 어, 그래요? 내가 때리러 지금, 내 피조개는 별로. 그러면 피조개는 안 주셔도 되니까 요거만 주세요. 아, 그럴게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뭘 먹고 와서. 이거 내가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안 한치다 말은 돼요. 다른 거 한 마리 넣어주면 안 돼요? 다른 거 뭐, 이거 우리 집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 그 해삼을 한두 마리 썰어 주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요거는 이것도 삶아 주죠, 위에서. 네, 삶아 주거나 세부세부는 안 되실 거지요. 삶아 주기만 할 거지요. 그러면 삶아서 이거, 그냥 먹게. 그러면 삶아 주고 해 갖고 다르면 같이 올려 줄게요. 그러면 5만 5천 주고 올라가세요. 5만 5천 원? 네. 올라 하나 먹고. 애들 먹을 걸 해야 될까요? 이거? 애들 먹을 거. 한다는 뭐 먹을 수 없네. 해는 뭐 먹을래? 해. 저거면 해면 저거면 되겠나? 어? 나머지 할까? 아니 여기저기 팔아주는 갑오징어 얼마예요? 사장님 갑오징어 얼마예요? 갑오징어 내가 좀 보여줄게. 얘들이 크기가 다양해갖고 보여줄게. 여기 지금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지금은 오늘 좀 비싸요. 3만 원이나 해요. 어떻게 썰어줄까요? 얇게 먹을래. 얇게 먹을래. 최대한 오징어처럼 얇게 썰어. 오케이. 그다음에 네. 다리는? 다리도. 다리도. 다리도 그냥 잘게 썰어주세요. 가도 돼요. 저는 까다 갖고 소자재 하는 거래. 아, 저는 술 안 하고 제가 술을 원래 잘 안 좋아해서 요 초장집에서 그냥. 아, 이제 초장집에 갈 거네. 네네. 그럼 계산하고 올라가면 돼요. 이 초장집에서 가져와. 아, 그렇구나. 저기도 여기도 요도 있고 다른데 그냥 가지고 올라가면 되지. 뭐, 그래도 되고. 네. 뭐, 올라가도 뭐, 알 거 없으니까. 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귀찮을 거 없지. 그렇습니까? 한 몇 포, 몇 포 떠서 얇게 썰어요? 몇 포 떠줄까? 한 세 포 정도? 다섯 포 떴던데, 우리. 다섯 포 떠주세요, 그러면. 다섯 포 떠준단다. 근데 이제 철이 지났다.
잘게 여물다. 사장님, 거제도 개불 없어요? 삼천포 개불이나? 거제도나 삼천포 개불 없어요? 아니, 삼천포나 거제도 개불. 그래, 그 개불이잖아. 그, 좀 깊은 거 말이지. 예, 노란 거. 주황색 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안 났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건 서해 거. 띵띵하고 이 개불 있는데, 이런 거. 아니, 그래, 그래, 안 딴다. 이건 서해 개불. 보면 되겠다. 가보징어. 가보징어? 응, 가보징어 해 한다. 찍고 있다. 아니야, 아니, 요 위로 올라갈 건데 못 나가. 어. 영현이 이거 잘 계산할래? 네, 여름도 왔어요. 여름도 왔어요. 그냥 현금해. 5,000원 싸게 해줬으니까 현금하네. 얼마예요? 25,000원? 여기도 다 이거다. 엄마 지금 붙여보는 게 재밌다. 엄마 그걸 이 쪽팔려고 35g 왔다 하시면 양식 하시고
멍게 서비스? 저희 거 다 썰었어요. 왜 니 국 빠졌어? 니 국 가 있었다 그거 빠졌다. 아 그러니까 왜 집 돌지 같이 다 있었대? 여기가 어종이 다양하지가 않네. 그렇죠. 전부 일산돈, 일산돌돔이다. 아 병해돔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병해돔이 흥만돔. 병해돔 지금 나는 줄 알아? 아니야. 그래도 양식? 돌돔은 나는 처리가. 돌돔은 조금씩 잡히는 처리다. 마이치 마이치. 야 맛있겠다. 이거 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래야 맛있겠지. 맛있겠지 도토레미. 응? 오, 오래갖고 맛있겠다 하지. 뭐 하는 거예요? 갑오징어도 엄청 얇게 썰었고. 뭐 하는 거예요? 갑오징어 봐. 잘 썰었네. 나 다섯 겹으로 써도 다 준다더라고. 아니, 다섯 겹을 다 썰어갖고 다 비우더라. 다섯 개입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이래서 하자. 아저씨도 포만 뜨고 옆에 아저씨가 서있는데 포 뜨는 게 기술이지. 써내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엄마 거기다가 흘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않아. 페르치는 왜 페르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명탕 미역국이나 맛있지. 안 되냐고. 근데 아마 그 서유사인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밝아졌어. 응? 밝아졌어. 밑에 거기서 키로 2만원 괜찮거든요. 오래기 제일 맛있잖아요. 양식 안 먹으면 그래서 반찬 말이에요. 한 우리 집에 한 100마리 지금 있는데 100마리 지금 있는데 대체 어디 일하는 사람이에요? 거제도. 그래도 많은 데인데 거제도. 거제도 저 횟집 하는데 수산시장에. 혹시 유튜브에 찍어놓은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지? 나도 사진 이렇게 한 명 사는 그 사람이네. 아 그렇구나. 내가 보고 수아 아빠. 수아 아빠. 아 그렇습니까? 아 하하하하하. 안 치나 반갑습니다. 맨날 그 이렇게 오버시 하는 걸 쳐다보고 그 수아 아빠. 네. 그 수아 아하하하하하. 아 이거 봤어요. 내가 아까 그 오버시 하는 걸 내가 본다 이거네. 조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 예, 내가 몰라서 지금 그거 강어. 아. 강어하는 거 이렇게 안 되고 그 뒤집어 사는 거. 그거 일강에 가서 했던 거 찍어서 이렇게 튀고. 아, 예. 예, 그거 먹고 있어요. 오늘 쉬어요? 예, 네, 하루. 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월요일은 무조건 쉬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하루 쉬어버려요. 그때 좀 쉬어야죠. 맨날 바빠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엄청 젊은 아빠인데, 아기는 아파서 내가 깜짝 놀랐다. 요보다 더 큰 애도 있는데, 그냥 학원 간다고 가는 거야. 아, 그래요? 중학교 2학년 애가 있는데. 아, 매운탕 할 만한 게 없네. 계속 싫어하면 어떡하냐. 공동 수경님이요. 정말 좋다. 지치는? 얼만데요? 공동 지치로 3만원. 3만원? 자연산입니다. 아니 그걸 한 쏜뱅이 저 두 마리에다가 저기 지치 저기 살찐 거 한 마리 해놓고 보세요.
이건 싫어. 저거. 말이면 얼마인데요? 서름이는 면상으로 안 먹어봤는데. 300개 애들 줘야 되니까 이모. 썬뱅이는 토막을 내지 마세요. 넘어가니까 주세요. 어떻게 쓰라고? 썬뱅이를 토막을 내지 말라고. 아, 그냥 통째로 주려고. 아니, 비늘 치고 내장만 빼서 토막을 내지 마세요. 애들 한 마리씩 이렇게 그릇에 놔줘야 되니까. 3만원? 와, 3만. 3만원 드려. 응. 뒷날로. 이모, 뒷날로 먼저 때려. 그래야 되나다. 예. 머리를 딱, 눈 위를 딱 때리세요. 예. 눈 위를. 예. 딱 걸리죠, 이거. 예. 그런 식으로. 해요. 칼날로 찍으면 비늘 치기 힘들어요. 니가 들고 있어. 아빠가 몇 살인데? 마흔 하나. 마흔 하나? 어, 좋네. 20살 아들이 있으면 어쩌노? 20살 같다는 얘기가. 근데 찍어 미리 올려놓고 그럼? 응? 네? 아, 내가 손질하는 건 내가 올리고. 하잖아요. 이 껍질 튀기면 돼지 머리 잘라 뜨고. 네. 네? 네. 이거 지고기 면상 아니야? 찾다 그래. 그리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여기서 잘라서 딱 찢어야지. 아니. 자율자라서. 우리 콱, 아니, 여기서 콱 찔러봐요. 콱 찔러봐. 큰 뼈가 잘리면. 응. 찔러봐. 큰 뼈, 딱 큰 뼈 잘리면. 응. 딱 돼서. 그래서 찢어. 찢어. 그렇지. 그래야 손질이 수 있어. 좀 가르쳐줘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괜찮아요. 내가 이 장사를 많이 안 해봤어. 아, 그렇구나. 좀 손질이 어설퍼서 내가. 단계는 했습니다. 내가 그 아빠 그렇게 본다니까 하면 씨가 나면. 가끔 씨보세 손질하는 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편이니까. 그래서 내가 잘 못하니까 한 번씩 가요. 그럼 팔에 힘이 없어서. 나감이 빼세요. 나감이 빼버리. 팔에 힘이 없으니까 잘 안 돼. 손으로 이렇게 착 좀. 이 바늘 있는데. 바늘 있었어. 여기 바늘 좀. 하도 많이 바늘에 많이 찔려갖고. 내 다리 아파서 알이 있어 싫어. 이제 너무 막 나도 원하니까 맨날 수거가 돼가지고 수거가 되고 맨날 가는 찔려가지고 그렇게 말이 나지 손이. 너무 잘생겼네. 여기 어머니가 그럼 기술자네. 응, 그래. 난 초보. 그 완전 초보. 아야, 네 내가 아파 참 잘생겼네. 아까 그런 사람은 와이프예요. 네, 엄마가. 와이프. 엄마, 예. 엄마도 또 죽는데? 지금 잘 됩니까? 그냥 밥 먹고 삽니다. 저희는 조금 이런 해센터가 아니라서 시장이라서 아무래도 반찬 이런 거 많이 팔고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은 돼. 그래, 무슨 시장이에요? 저는 인터넷 판매도 많이 하고 시장 안에. 시장 안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길에. 길에? 앞, 요, 사이드로. 한 번도 안 와보셨죠? 고현시장에.
아니, 한 20년 된 것 같아. 한번 20년 전에 그게 신천도에 우리 신우가 그 살았거든. 신천도 그 그쪽에. 내가 그때 가보고 안 가봤네. 젊을 때 가보고. 애들이, 그 아이들이 그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안 가본 지 오래됐죠. 지나가서는 굳이 갈 시간이 없어요. 그치, 맞어. 그잖아요. 그게 자기가 새끼고 실수도 안 하니까. 응? 진짜. 일하는 사람들 질질 못해. 하루 쉬면 죽어 나오는 공이 있대. 맞아, 맞아. 예, 네, 네, 이사원에서. 예, 코로나에 일주일 쉬었거든요, 이번에. 일주일 쉬었다고요? 아예 문 닫고? 예, 네, 일주일 쉬었어요. 아예? 아, 그때 많이 힘든 체력 보충 됐겠네. 예, 네, 아무튼. 발에 이렇게 발 뒷날로 딱 긁어버리세요. 예? 예, 네? 네, 뒷날로. 칼 뒷날로. 매운탕하고 해먹으러 왔어. 가보지로 하고. 버섯 먹자. 새조개, 가리비. 오빠 왜 늦게 왔는지. 가보지로. 고기 넣어가지고 대가리에 손질해줬어. 대가리 손질을 못한대. 그래, 가리비. 지고기 대가리 손질을 못한대. 아니 대가리 손질을 네가 직접 했다고? 왼손은 네가 직접 했다고? 대가리 손질 못하네. 아줌마가 뭐라더나? 완전 어이없다. 대가리 손질도 한다. 그래, 아줌마가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가리 손질을 안 해봐. 처음 만나는 처음. 처음 만난다. 대가리 손질. 대가리 손질을 처음 만난다. 먹자. 먹자, 먹자. 야, 항상 푸짐하게. 이제 끊어라. 이제 끊어란다, 마누라가.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라. 아~ 새조개랑 뭐 봐, 이렇게. 맛있던데. 오빠 간장. 오빠 맛있게. 아이, 하네. 와사비가 맞나? 응? 와사비 넣으면 돼요? 들어가면 돼. 응. 와사비 있어. 여기 회 먹어. 도토리미 한번 먹어보자. 어? 걸려주세요. 네. 콜라 좀 주세요. 근데 자연산 도다리가 한지 빼고는 아예 없네. 거제도보다 못하다야. 어? 도다리는? 도다리 전부 중국산만 팔더라. 여기 동, 여기 중 도다리 안 나나 봐. 네, 감사합니다. 콜라가 코카콜라가 아니네. 아니 너 먹을래? 나 확실히 갑오징어 타네. 갑오징어 먹어. 맛있지 중국 소야. 많이 먹어라. 마지막 매운탕. 지치랑 손뱅이 들어가면.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자. 오늘 자연산 돌돔, 강성돔, 군시가자미, 백꽃이, 살도 엄청 찌지. 돌돔도 너무 좋고, 살이 작았고 무슨 손바닥 아픈 것 같아. 강성돔, 자.